6개월에는 피코 탄소 섬유 난방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세요. 원적외선 탄소 섬유 난방 시스템이란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 시스템으로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는 복사 방식을 응용한 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의 파장의 형태로 공기를 가열하지 않고 인체의 체온을 먼저 상승시켜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적정 시간이 지나면서 실내 온도를 원하는 온도에 도달시켜주는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 시스템입니다. 열 효율이 우수하여 난방비는 줄이고 원적외선의 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피코 탄소 섬유 난방은 옛 손주들의 고들장의 지혜를 그대로 신소재 탄소 섬유 난방으로 재현한 제품입니다. 원적외선의 복사열을 이용하여 공간 난방과 바닷 난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첨단 신소재 난방입니다. 난방비 절감은 물론이고 열 효율이 우수한 첨단 신소재 난방 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으로 항균 및 탈취작용,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작용, 탄소섬유 발열체의 자체 전자파 기준치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를 개발완료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저 좋게 재탄생시킨 주식회사 비코의 노력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모텔 난방 시공을 하기 위해 저희 이사님과 김대리님이 현장으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텔 시공 현장은 마감재가 데코타일일 경우입니다. 데코타일 시공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줍니다. 바닥 청소가 완료되었으면 1차로 데코타일 본드를 바닥 전체에 도포하여 줍니다. 여기서 본드 작업은 본드 헤라를 이용하여 본드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펴 발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에서 15분 경과 후 본드가 어느 정도 경화가 되면 그 위에 기존의 단열재 시공을 하지 않고 친환경 보호판을 시공하여 줍니다. 바닥 전체에 100% 시공을 하여 주어야 하며 보호판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2차 본드인 데코타일 본드를 도포하여 줍니다. 여기서 1차와 동일하게 10분에서 15분 경과 후에 본드가 어느 정도 마르면 탄소섬유 발열체를 시공하여 줍니다.
탄소 섬유 발일체를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전선 연결과 배선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켜시고 시운전 발열 테스트를 완벽하게 하여줍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한 후 마지막 3차 데코타일 본드 시공을 하여줍니다. 3차도 마찬가지 어느정도 본드가 경화된 후에 마지막 보호판 시공을 하여주면 시공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단열재를 시공을 하였는데 단열재는 그 쿠션감이 있어서 데코타일 시공할 경우 들뜰 수 있으므로 마감재가 데코타일 경우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고 보호판을 시공하여줍니다. 여기까지 마감재가 데코타일일 경우에 탄소 섬유 발열체 난방을 적용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셀프 시공 및 자가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닥 난방용과 찜질방용 별도로 구비되어져 있으니 탄소 섬유 발열체와 모든 자재를 포함한 자재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공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지사와 연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는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품 상세 안내라는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클릭하시면 제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빛고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